10번째 물건입니다. 이렇게 먼 데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 물건입니다. 제주시 에어룹 고넬입니다. 우리가 제주시 에어룹, 우리가 장정리에 지금 있는데, 우리하고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보면 근린 생활시설로 해서 토지가 154평입니다. 200만원씩 간다 그러면은 땅이 3억 정도는 가는 거고, 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4억 정도쯤에 이 감정가격은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보면 땅 가격이 3억을 받고 건물을 7,800 받는데, 저는 이 가격은 감정가격이 정상적으로 감정이 됐다고 봅니다. 높게 됐다고 보지도 않고 낮게 됐다고 보지도 않고 현재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돼 있다고 보고, 여기에 근린 생활시설로 해서 상가가 있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은 보게끔 되면 임차 보증금이 1,000만 원에 20만 원이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땅이 참 묘하더라고요. 보면 홍병채, 최순주, 여기 뭐야, 유재경, 이렇게 세 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생맥주집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게 뭐가 있죠? 동그란 게 하나 있죠? 동그란 게 하나가 전인데, 이거는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아니니까 우리 땅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개인 땅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요만큼인데 누구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개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 마당으로 쓰고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도로로 쓰고 있는 쪽에가 일부가 이런 땅이 있다 이러는데, 이 땅은 우리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만 우리 겁니다. 근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아마스빌 리조트라는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 이런 세 개가 빌라 같은 리조트 같은 것이 이 안에 있고 그 안에 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멀지도 않지만 그렇게 가깝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제주도에 계신 분이 있죠. 이성희 사장님이라고. 그분에게 제가 여기를 답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왜 맥주 한두 박스나 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여기 이마스 빌 리조트라는 방이 해야지 장가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이 별로 없죠. 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엔화가 워낙에 떨어져서 제주도 갈 비용 가지고 일본 갔다 와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도 안 가고 전부 다 일본 쪽으로 많이 지금 갑니다. 엔화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빌린지에 숙박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도 지금 썰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 장사가 잘 돼봐야 왜 가격이 떨어질 건가? 얼른 사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여름에는 당연히 모자랄 테니까 그럴 때는 장사가 잘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뭐 비철인 데다가 일본에다가 관광객까지 뺏기다 보니까 더 비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를 할수 있는 이런 땅에 근린 생활시설이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라 해야 돼.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 여기가 장사가 잘될때 사야 돼요? 이렇게 비쳐질 때 사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지금 가서 보면 한가하다. 그렇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고, 이것도 제가 보면 근린 생활시설이니까 우리가 일부를 반 정도는 대출을 받고, 여기 뭐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그 사람들도 내년을 보고 장사는 그대로 하려고 하겠죠. 권리금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 만들고 식탁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지는 않을 거다 보면 그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버텨보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 의견이에요.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고 그럴만하다 보면 투자해볼 만하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가게를 한번 보시면 가게가 이래요. 이렇게 생긴 쪽이 돼 있죠? 이게 애월 차이나라고 돼 있죠? 차올라는 중국집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차이나가 있고 여기 생맥주 그러니까 커피 먹는 집이 있고 생맥주 집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여기 들어간 입구에 이게 그린 빌리지 그 왼쪽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보면 여기쯤에가 저기 아까 그 이안 땅 있는 거 있잖아요. 이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있어 이거 제가 보면 중국집 같으죠.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뭐 생맥주도 먹는 것도 있고 커피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생맥주 먹는 것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군데에서 세를 들어와서 한 1, 20만 원씩 내놓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반 정도는 대출을 받고 그 월세 가지고 그 카트하면서 한번 조금 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만들고 공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대로 뭐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전과 같이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건축물 관리 대장은 보면 영란처로서 2종 근린 생활시설로 이렇게 일반 응시점으로 해서 99.36평 이렇게 된답니까? 30평 미만으로 신고로 진것 같고 이거는 근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매를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수 경매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 해가지고 제가 소송 경매 책을 이번에 개정판으로 새로 쓰고 있는 걸 가지고 한달 동안 강의를 하고 매주 오늘 화요일 날 오후 3시 한번 하고 저녁 7시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1월 달에 특수경매 입문이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부동산 소송이다. 3월 달에 부동산 소송이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 달에 한 과목을 가지고 하다 보면 네 과목이다 보니까 4개월이 걸리는데 교재를 포함해서 48만 원을 드리고 수강은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데 1년 동안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오셔서 수강을 할수 있게 만드는데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입학하신 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이렇게 팔고 빠져나왔다는 실전 사례입니다. 1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2101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아파트가 3억 1000짜리가 2억 3700까지 떨어져서 이거는 보게끔 되면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64%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30%씩 떨어지니까 49%인데 이건 똑같이 3차가 되더라도 64%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 가격하고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장누가 있고 함누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준권리가 2011년 11월 1일인데 2020년이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정도가 앞선 세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전입을 2020년 1월 10일 날 했고 확정은 2020년 2월 6일 날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로 받고 그 다음에 전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이 뭘 요구했죠? 배당을 좀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설정보다도 배당이 우선해서 나가기 때문에 1억 8,500이라는 돈이 우선해서 먼저 나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1억 8,500 미만으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 그못 받은 돈을 이 사람들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저 가격이 지금 얼마죠? 2억 3,700이다 보니까 1억 8,500보다는 높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배당이 나가기 때문에 낙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인데 없죠. 뭐라고? 근데 봤더니, 권리분석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신은 임차인의 아들이라고 하고 동일 세대 원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거기에 있는 누구? 한 누구는 아들로 보고 여긴 누구 장 누구는 엄마로 보는 거예요. 장 씨하고 함 씨는 성이 다르죠. 아버지라면 성이 같겠죠. 엄마기 때문에 장 씨는 엄마고 이거는 아들로 보는 겁니다. 아까 자기가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씨가 대학력을 행사하는 걸로 돈을 받아가는 것으로서 이 아들도 같이 나가게끔 되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집을 비워줬다는 확인서를 우리가 찍어줘야지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보내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거 어떻게 한다? 확인서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그냥 나가게끔 되고 그때 나갈 때 관리비나 전기입소나 이런 것이 밀린 거다 확인해보고 그런 것이 없을 때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내보내게끔 되다 보니까 내보내는데도 10원 한장 들어가지 않는 물건입니다. 가격만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64%이기 때문에 아까 49%까지 떨어진 거, 그러니까 한거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잘 결정을 하셔서 현재 매매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1 타경 59263으로 해서 경기도 신흥시 은행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근데 자 여기도 보시면 7억 5,700짜리가 3억 7백까지 3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자 보십시오. 강제경매로 나왔죠. 얼마죠? 3억 6,800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샀을 때 대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출 안 받았죠? 감정 가격이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수 있었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 뭘로 나왔죠, 지금? 강제경매로 나왔죠. 이것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취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는 거죠? 취하 동의서만 해주게끔 되면은 취하 동의서 해주고 우리는 돈 얼마를 받고 취하 동의서 해주고 나면 얼마 있다가 법원에서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차가져 가십시오 하고 연락이 올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제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주 쉽게 한달 이내로 한돈 1,000만 원 정도 그냥 벌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